다니엘 우아유 사무엘상 24장을 묵상하였습니다.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너 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.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되었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.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.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위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. 예속담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. 저는 감사합니다. 네.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 하여 사울을 살려줍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,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주님 발에 나의 발을 묶고, 주님의 손에, 기적의 손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게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